여러분, 오늘 코가 또 루돌프 마냥 빨개요. 그 전날에 열심히 짜냈거든요. 오늘은 얇고 착 붙는 파데를 가지고 왔어요. 컬러는 B2 색상으로 제 톤에 딱 맞아요. 파데 자체가 밀착력이 좋아서 둥글둥글 펴발라주면 그대로 착착착 붙더라고요.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이에요. 잘 뜨는 코 부분은 따로 납작 브러쉬랑 스펀지를 사용해줬어요. 다음은 한 톤 밝은 B1 색상을 사용해 줄 건데요. 이번에는 아이보리빛 컨실러를 파운데이션과 함께 섞어서 사용해 줄게요. 눈 및 얼굴 안쪽에 전체적으로 넓게 고루 발라주어서 주근깨며 다크서클이며 커버도 해주고 얼굴빛을 환하게 밝혀줄게요. 오늘따라 불긋불긋 수줍어 보이는 코 부분도 커버했어요. 컨실러도 사용해줄게요. 오랜만에 쓰는 캔메이크 제품이네요. 컬러를 적절히 섞어서 이곳저곳 보이는 트러블 자국들을 커버했어요. 어우, 요즘은 글쎄 여드름이 안 나더라고요. 유후, 행복하네요. 번들번들한 부분만 잡아주기 위해 파우더도 사용해줄 거예요. 저는 겨울에도 유분감은 절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. 겨울에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. 아무튼 파우더 처리를 살짝이라도 해줘야 해요. 항상 쓰는 이 삼색이 쉐딩으로 쉐딩도 해줄게요. 부슬부슬한 블렌딩 브러쉬로 먼저 T존을 잡아주고 눈두덩이에 이어서 음영을 준 후 납작하고 힘이 있는 코 쉐딩 브러쉬로 코끝과 콧대 모양을 잡아주었어요. 마지막으로 넓고 부슬부슬한 브러쉬로 얼굴 외곽도 또렷하게 쉐딩을 해주면 됩니다. 얘는 치크로도 섀도우로도 사용할 수 있는 따뜻한 브라운 컬러의 제품이에요. 눈두덩이에 그냥 콕콕 찍어 발라서 펴발라주었는데요. 와우, 굉장히 포근하고 소프트한 질감으로 블렌딩이 엄청 잘 되더라고요. 언더에도 뭉침 없이 펴바를 수 있었어요. 따뜻한 아몬드 브라운 컬러 섀도우도 사용해줄게요. 아까 사용한 리퀴드 섀도우를 덮어주면서 음영을 살짝 더 잡아줄 거예요. 언더에도 도톰하게 그냥 깔아주세요. 촉촉하고 투명한 펄감을 가진 쿠퍼빛 글리터 섀도우를 눈두덩이 가운데에 뾱 발라서 펴발라주었어요. 역시 이런 펄감이 들어가면 진짜 텁텁한 느낌이 싹 사라져요. 오늘 아이라이너는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 건데요. 하나는 칠리 브라운 색상 라이너고요. 하나는 그냥 블랙 색상이에요. 이 두 컬러를 믹싱해서 점막만을 먼저 채워줄게요. 근데 함께 받은 4장 브러쉬로 점막을 그리다가 아주 화딱지가 나가지고 다른 브러쉬로 바꿔버렸어요. 이번엔 칠리 브라운 컬러 라이너만을 사용해서 눈꼬리를 그려줄게요. 오늘은 좀 누가 위에서 잡아당기는 것만 같은 상승된 눈꼬리를 그려줄 거예요. 언더눈 앞머리부터 눈동자 끝 지점까지 러프하게 라인을 그려서 채워줬어요. 이제 속눈썹을 붙이기 전에 뷰러를 먼저 꼼꼼하게 잘근잘근 해주고 마스카라는 아주 살짝만 해놓고 갈게요. 낱개로 잘라놓은 속눈썹을 좀 빈약한 부분들 위주로 부분부분 붙여주고 마스카라를 해줬는데요. 낱개 속눈썹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아주 파워 넘치게 해주시면 안 되고 살랑살랑 해주시면 돼요. 이제 언더 속눈썹도 붙여줄 거예요. 이것도 하나하나 잘라서 부분부분 붙여주었어요. 지금은 살짝 좀 무섭지만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. 아까 사용한 쿠퍼빛 글리터 섀도우를 눈 앞머리 부분에 발라서 밝혀줄게요. 텁텁한 느낌이 훨씬 줄어들어요. 눈화장은 이대로 끝이고 아이브로우를 그려야 하는데요. 제가 모르고 리필만을 가지고 왔어요. 머스타드. 이게 진짜 제 인생 아이브로우 제품 중 하나인데 글쎄 제가 본통을 놓고 오고 리필만 가져와서 네, 조금 구질구질해 보이지만 아무튼 이걸로 아치형 눈썹을 그려줄게요. 이 제품이 진짜로 하드한 질감으로 자연스럽게 샥샥샥 잘 그려져요. 다음엔 꼭 본통도 가져오는 걸로. 오늘 블러셔는 두 가지를 사용할게요. 하나는 톤다운 오렌지빛 블러셔고 하나는 아까 사용한 아몬드 브라운 컬러 섀도우예요. 이 두 가지를 믹싱해서 바깥쪽 광대를 감싸며 뺨 전체를 넓게 물들여줄게요.
얼굴 안쪽으로 너무 들어오면 얼굴이 칙칙해 보일 수 있으니 조심해 주세요. 드디어 레드립이 나왔네요. 좀 무거운 텍스처로 입술에 강하게 올라가는 레드립 제품인데요. 살짝 푸른기가 돌아요. 그리고 바르실 때 브러쉬들을 잘 활용해서 발라주셔야지 예쁘게 펴발라져요. 이빨에 엄청 잘 묻기도 해요. 다 바른 후 휴지로 음빠빠빠빠빠 해줄게요. 그러면 이렇게 메이크업 끝이에요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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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